안녕하세요. 꼰대팀입니다. JYT? BMW 지패밀리 모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BMW 지패밀리 여의도에서 모임을 또 하니까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뿅! 예, 가시는 사람 없죠? 그렇긴 하지만. 야, 너 사랑하는 노래자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 눌렀어. 나 누르셔야 되는데. 아니. 나 온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여기... 안 오더라고.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롯데 있잖아요. 김포. 응. 사이드쇼. 응. 갔다가 뺑치 먹었어요. 응? 꽉 차가지고. 아, 꽉 차. 그게 뭔 뺑치야. 그냥 기다리기 싫어서 간 거지. 저... SNS 올렸어요. 아이. 갔는데 뺄지 먹었다고. 와. 심하네. 어, 장사 잘 되더라고. 아, 그 와서 전화하지. 자리 빨리 빼주는데.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형님. 그래도 항상 감사. 네. 아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형님. 네, 네. 조심히 가세요, 형님. 참고로 여기 우리 회원분이신데 청각 장애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름은 이동일이고요. 나이는 37살. 그리고 대화명은 안양 해피를 쓰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희가 이제 청각 장애인이 그 몇 명 분 계세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모임 때 만나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 전화하듯이 전화하시면 돼요.
같이 가나요? 가나요. 조심히 가. 가나요. 자, 이렇게 집패밀리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인터뷰 영상도 보셨고 영상 다 보셨겠지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모임 때도 또 좀 더 좋은 모임 이렇게 모임에 나오셔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도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집패밀리입니다. 들어가세요. 빵짝이 TV 구독 눌러주세요. 꾹꾹.